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데몬 슬레이어 편입니다. 자,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거 공식 사자성어 선라후뷰, 선라이크 후뷰, 선조와 후시청입니다. 선조와 후시청.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같이 가보시도록 하죠. 자, 아쿠아로드 빨리 왔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필수 퀘스트만 빨리 좀 했더니 벌써 또 저걸 잡아오래요. 피아누스. 피아누스, 약물 열심히 먹으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핑크빈만 미에도 보자고. 핑크빈. 이걸 이빨이 땡겨. 자, 약물 220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한 방에 죽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거 다음에 어디더라? 마가티아든가? 자, 길도 다 외우고 있어. 자, 얘네들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근데 충분히 여기서 사실 많이 했어요. 위험한 동굴. 자, 저기 아래로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시덤불. 다 왔나? 오! 아. 야, 이거. 아, 돈 때문에. 아, 캔디 써야 되나? 아, 씨. 어디 있는데 부딪힌 거? 어디 부딪혀 죽은 거지? 아, 캔디 아깝게. 한번 녹화되어 있는 거 봐야지. 여기지, 여기. 아, 여기. 여기 엄청 무서운 곳인데.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설정. 여기까지 일단 왔어. 지도. 어디지? 어디? 여기다, 여기. 아. 아, 피아누스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는 게 문제였잖아. 아, 500원. 자, 여기가 피아누스의 은처인가 보구만. 피아누스 한 마리. 적정 레벨 48이야?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가보자, 가봐, 가봐. 어떻게든 되겠지. 한 방에 죽을까? 아, 죽으면 그냥, 이번에 죽으면은 돌아갑시다.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거 봐, 얘는 별로 안 세잖아.
아, 이거 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전혀 문제가 없네요. 뭐야, 약물도 먹을 필요가 없네? 하나 먹었다. 아, 이 피아노스보다 얘네들이 문제야. 아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아, 피아노스는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아. 거기서 왜 죽었지? 꼭 한번 봐야겠어. 나는 그, 다 피해온 것 같았는데. 자, 뭐 이렇게 화끈한 맛은 없지만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죽을 염려 없이 살살 이렇게 발레듯이 때려잡아 봅시다. 자, 피아노스와의 전투. 아, 네, 500원. 아쉽다. 아까워. 자, 피아노스 잡았어요. 자, 칼립소. 쟤네가 정말 피아노스를 쓰러뜨렸구만. 자, 운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피아노스는 뭐 간단했어요. 가는 길이 힘들었지. 자, 어쩌고저쩌고. 자, 홀리코라스의 힘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정말 고마워이. 자, 정말 고마워. 자, 마스테마가 자네 오기만을 목 빠져 기다리고 있어. 마스테마, 내가 왔다. 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아가씨. 자, 운이 좋았어. 역시 지금은 힘이 불안정해. 3차 전직 하나 본데? 자, 뭐 대화가 많은데? 야, 이거 뭐야. 적정 레벨은 48이고, 잡고 와서는 39레벨이야? 전직이? 이상하네. 자, 어쨌든 뭐 시코가 어디있더라? 이쪽으로 하면 됐던가? 전직까지 하면 되겠네요. 여기 아니다. 거기서 왜 죽었을까? 여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시코 15마리 잡고 빨리 전직을. 여기 있지. 그래, 여기서 자동 전투하면 알아서 시코만 잡던데. 자, 시코도 뭐든 뭐 아무나 좀 잡아. 이렇게 안 싸워.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자, 시코가 안 보인다. 위로 올라가자. 자, 시코는 그래도 쟤보다 나은 것 같아. 쿠보 페페. 걔네들은 저 잡기 귀찮아. 여기 많다. 많다만. 야, 많다니까? 아직도 네 마리 남았네?
죽었어. 다 모였어, 모였어. 가자, 가자. 3차 전직 드디어. 피아누스도 잡고, 3차 전직도 하고. 아주 즐거운 날이네. 자, 마스테마. 3차 전직 시켜줘. 자, 축하드려요, 아가씨. 3차 전직까지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제 슬슬 예전의 아가씨 같으시네요. 왜?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그렇게 달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가씨는 언제나 아가씨 같으신걸요? 헤헤, 그렇단 말이지. 참, 오르카님과 스우님을 찾으러 가실 건가요? 그럴 생각이야. 영 신경쓰여서 말이지. 자, 두 분을 찾으실 거라면 카르타님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때요? 자, 삼치전지 카르타. 제 점술이라면 사람을 찾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지만 점을 보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해요. 마스크 피쉬에게 딱딱한 빈을 구해오세요. 딱딱 빈을 15개. 뭐야 이게. 자, 레벨업도 하고. 자, 뮤즈 해마야뿔 15개 이미 갖고 있지. 퀘스트가 엄청 많고. 딱딱한 빈 15개. 자, 이건 됐고 이거나 봅시다. 스킬 3차. 에이,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 다크 인듀어, 다크 리벤지. 일정 시간 동안 방어력 상태 이상 내성 확률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다크 저지먼트. 사방의 적 다수를 동시에 공격. 뭐 그런 거. 데모닉 브레스. 그런 게 있고요. 데몬 슬래시. 데스 드로우. 끌어들여서 준다고? 맥스 포스. 아, MP를 추가, 데몬 슬래시 사용 시 MP 추가 획득. 블러디 레이븐. 다크 스러스트 10레벨 이상. 붉은 까마귀 떼를 소환. 컨센트레이션. 공격력 1%, 공격 속도 1 증가. 이걸 해야겠네, 이거를. 다섯 개만 찍어볼까? 자, 딱딱한 뭐? 일단 그거나 구하러 가자, 그러면. 뭐, 일단 저건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스킬은 찍어야 될 것 같고, 딱딱한 핀을. 마스크 PC. 자, 저거만 뭐 구해봅시다. 너지 너. 뚱뚱하네. 보자. 인벤토리에 뭐가 있나? 독가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버리고. 이것도 버려. 아, 돈도 안 되고 쓰지도 않을 것 같아. 자, 마스크 PC도 잡고 딱딱한 비늘도. 딱딱한 비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버려버렸던 것 같아. 팔았나 버렸나. 마스크 PC가 그리고 위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었나? 빨리 벗어나야겠네요. 아, 너무 힘들다. 쫓아다니기가.
됐어, 됐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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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모였었어. 자, 네 개가 더 필요해. 네 개, 네 개. 됐고, 됐고, 세 개, 세 개, 세 개. 자, 하나, 하나, 하나. 널져봐라, 널져봐. 되네, 됐어. 아. 자, 카르타. 나를 여기서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줘, 보내줘. 자, 두 사람 마가티아 있대요. 어쩌고저쩌고. 자, 마가티아로 가라는 거지. 탐사 대장 탱. 마스크 피시 15마리. 마스테마. 자, 두 분이 마가티아에 계신다고요? 게다가 연금술사들의 비급을 찾는다니. 자, 연금술협회는 두 파가 있고, 그 수장은 매드와 카슨. 마법사 집단 마냥 연금술도 파가 나뉘었단 말이야? 네, 비급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두 파의 수장을 만나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겠지? 자, 마가티아에 가시면 알카르노 협회의 수장, 매드를 먼저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겠네요. 예, 가면 돼. 이런 거 많긴 하는데, 여기보단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 거기까지 가버리자, 그냥. 자, 마가티아까지. 아, 이번에 되게 뭐 많이 했네요. 피아누스도 잡고. 마가티아는 또 금방 가. 자, 여기까지 하죠. 예. 마가티아까지 왔습니다. 피아누스 잡았고, 몇차 전직이었지? 3차 전직이었나? 3차 전직까지 했죠. 좋아요. 또 레벨도 좀 올리고, 또 계속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가지고 다음 편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자성어 같이 해보실 거예요. 선라 후뷰, 선라이크 후뷰, 선조와 후시청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